안녕하십니까. 동생 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환이고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북한 관련된 행사가 많은 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제가 찍은 사진으로 북한 인권 사진전을 지금 개최를 합니다. 이곳은 부산에 있는 온누리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사진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동안 북한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특히 통일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북한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6월을 맞아서 사진전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교회에서 기획해 주시니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찍은 이 사진들 뭐 세상에서 많이 좀 외면을 당했었죠.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러한 사진들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양에 있는 일부 모습들, 또 평양에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북한의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왜곡되고 또 호도된 시기였죠. 김정은이 워낙 미화됐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북중 국경에서 직접 촬영했던 북녘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특히 인권과 관련된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못되었다라고 함께 생각하고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또 통일 북한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전시전을 하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교회 지금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보니까 이런 표를 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 북한이라는 표를 지금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고 또 북녘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북한의 변화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6월 얼마 남지 않았죠. 6월 25일 6.25 전쟁, 전쟁의 의미,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저 북녘 땅 김정은의 독재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북녘의 주민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통일 조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사진이 약 30점 정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 점 한 점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 소개 액자인데요. 제가 대학 교수라는 말보다는 통일 덕후로 불려지고 싶다 얘기를 하는데 평양 882.6km, 또 평양박 북조선 그들만의 평양, 이 세 권의 책에 들어가 있었던 사진들을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버스, 지금 신의주와 삭주를 오가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검문소를 통과해서 지금 정차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타려고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죠. 뭐 군인도 보이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또 소달구지도 있는데 신의주와 여기 삭주라고 되어 있어서 방향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취의 빈곤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추석 때 북녘의 모습을 촬영을 한 건데 중국에서 철조망이 세워져 있고 북한의 마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습이죠. 제목은 만취의 빈곤입니다. 만취의 모습인데요. 풍요 속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황금벌 들판으로 보이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북한 농촌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사진이죠. 뭐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도 붙어 있는데 아침 동원에 나온 북녘 사람들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우리가 인권 가운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권리인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강제 동원을 또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훈련을 받고 있는 북한 군인의 모습도 아주 특이하게 보이고요. 저희가 늘 많이 다뤄왔던 이 훈장 받은 기차에 훈장이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신의주의 모습인데 신의주 전체의 모습 가운데 바로 저는 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건물에 내걸린 한 독재자의 환한 얼굴이 온 도시를 어둡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의주 아침은 희지만 그래서 더욱 어둡고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철길을 가는 한 군인의 모습인데 그 밑에 보면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가 있죠. 이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한 사람을 위해 독재자를 위해서 목숨을 사수하자라고 하는데 군인이 걸어가는 장면도 포착할 수가 있었고 해주에서 온생 가는 기차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고향 가는 기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주는 뭐 한반도 가장 북쪽에서 보면은 그 남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고 온성은 함경북도 가장 위쪽에 있으니까 북한의 끝에서 끝을 가는 기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주에서 온성 가는 기차도 있고 또 이 수령복, 태양복, 장군복 제목이 장군님 따라 참말이죠. 공장에 붙어 있었던 이 구호를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뭐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뭐 수령복, 태양복, 장군복 북한에서는 복을 누린다고 하죠. 우리가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만 수령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을 수령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건물에 붙어 있었네요. 끊어진 신의주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아주 큰 구호도 보입니다. 뭐 제가 강의할 때 늘 보아왔던 영하 30도에 빨래를 하고 있는 북녘 주민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 많은 분들이 장마당의 모습이니까 신기해하십니다. 하지만 남쪽 출신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야 신기하다 북한의 시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북쪽 출신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혹시 두고 온 가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죠. 제가 촬영한 사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진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사진을 꼽는데요. 바로 중국과 북한이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입니다. 물론 지금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더 이상 저 길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 정말 지금의 분단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남북한이 막혀 있고 또 중국과 북한이 과거에는 서로 기차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금 저렇게 끊겨진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가려진 저 모습들 아마 저 철조망과 장벽을 허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개했던 사진입니다. 북한 위에 있는 게 북한의 마을이고 그 마을이 밤이 되면 이렇게 암흑천지로 변하는 모습이죠. 사실 이 사진은 밤에 촬영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잘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밤에 이렇게 조명을 맞추기도 쉽지를 않았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보니까 또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무엇보다 가운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쯤 여름에 북중 국경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뗏목을 타고 가는 유벌공이죠. 전통적으로 이 통나무를 뗏목 방식으로 엮어서 운반을 하는 건데 유벌공들의 또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이런 모습들 통나무를 엮어서 지금 때로 만들어서 가고 있는 압록강의 모습입니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약 30점 이상의 사진들을 이번에 전시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발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통일 선교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반문하시지만 저는 통일 선교, 북한을 위한 그 통일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오늘의 대한민국이까지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저 북녘의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진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통일을 위해서 이 작은 걸음들을 함께 내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사진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해 주신 부산 온누리교회 북한 선교부 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